이제 그 다음에 볼 거는 뭐냐면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건 지질시대라는 게 일단 뭐냐라는 거지. 지질시대. 지질시대라는 건 뭐냐라는 거야. 지질시대가 뭘까? 지질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지질. 땅? 그치, 땅. 그러니까 뭐가 형성된 시기냐면, 지각이 형성된 시기. 지각이 형성된 시기로부터 언제까지? 우리 인류가 기록을 시작하게 돼. 상형 문자나 이런 게 출현하기 전까지 시대는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간, 지각 형성된 이후로부터 지구가 계속 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록이 되면서, 아, 기록을 통해서 역사는 알 수 있었지만 그 이전 세대는 우리가 기록이 없다 보니까 다른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요.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지구 자기장이나 고지장이나 화석이나 아니면 단층이나 부정함이나 여러 가지 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이 지각이 형성된 시기로부터 언제까지 얘기하느냐, 인류의 역사 시대라고 하는 역사 시대 전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거기를 지질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질시대라고 하는 거는 뭘 가지고? 여러 가지 기록이 없잖아. 네. 기록이 없는 시대. 기록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석이나 뭐 지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전 시대를 파악을 하는 시대. 이전에 어떠한 환경이 있었고 어떤 생명체가 살았을까,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지질시대에 대한 연구예요. 지질시대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질시대는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라는 걸 하기 전에, 우린 그럼 이 지질시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뭘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 볼 건 화석이랍니다. 화석입니다. 화석이 뭘까요? 내 친구 이름이 화석인데. 보고 있니 화석아? 응. 내 친구 이름이 화석이야. 박화석이라고. 네. 이름이 화석입니다. 보고 있니 화석아? 화석이네. 화석이 뭐예요? 뭘 우리는 화석이라고 합니까? 지질. 생물의 뭐? 유해나 흔적 등이, 식물의 유해나 흔적 등이 어떤 형태로? 돌의 형태로. 그러니까 암석의 형태로 남아있는 거. 암석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우리는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화석. 뭐 우리가 뭐 공룡 뼈의 화석이 발견됐다, 뭐 삼엽충의 화석이 발견이 됐다, 아니 뭐 고사리 화석이 뭐 있다, 뭐 이런 화석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라기공원이나 주라기 월드 같은 경우도 그 공룡 시대를 재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화석. 화석들 덕분이죠. 여러 가지 이런 흔적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흔적을 보고 우리는 옛날에 이런 것들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화석은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지느냐, 화석화 작용이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화석이 되기 위한 조건, 화석이 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단 개체수가 많아야 돼. 개체수가 일단 많아야 돼. 아무래도 화석이 되려면 이게 내가 죽는다고 해서 바로 화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일단 존재해야 그 중에 몇 개체라도 화석이 될 수가 있겠지.
개체 수가 일단 많고 그 다음에 화석이 될 만한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단단한 부분이 존재해야 하더라라는 단단한 부분이 존재해야 되고요. 또 하나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화석화 작용이 바로 일어나요. 여기서 화석화 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 빈 공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빠르게 암석 같은 걸로 채워져야 돼. 그래야 얘가 뭐 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석화 작용이 내가 이 몸뚱아리 자체가 화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 중에서 이렇게 썩 없어지는 부분을 다 날아가 버려요. 뼈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게 거기 이제 암석이 채워지면서 화석, 흔적이 남게 되는 거지. 아, 그래. 이렇게 파여서. 파여서 거기 암석을 다 채우는 거야. 아. 얘가 이렇게 발자국을 다 찍었어. 근데 발자국이 그냥 이 상태로 남는 게 아니라 암석이 빠르게 덮입니다. 암석이 그걸 채우는 거야, 빠르게. 그래서 발자국 흔적이 나중에 드러나는 거지. 우리 석고 같은 거 하면 콩 찍어서 거기 석고를 채우잖아.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 아, 그 진짜 이 막 그 그게 아니고 그쵸. 돌이야, 돌. 모양만 그쵸. 실제로 뼈 같은 건 남을 수는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는 빠르게 이제 돌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또한 이 화석 같은 경우는 이런 특성이 있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석으로 남기 위해서는 또 뭐가 없어야 되냐면 변성작용이 없어요. 변성작용이 웬만하면 없어야 되지. 변성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 화석이 딱 만들어졌어. 근데 거기가 화산폭발이 일어나. 그래서 그 주변이 다 마그마에 녹아버립니다. 그럼 화석이 말짱꽝이잖아. 그래서 변성작용이 없어야 우리는 이 화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화석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 말 그대로 환경과 생물, 어떤 생물이 살았느냐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자, 지르시 대기. 지식대의 환경을 알 수가 있고요. 지식대의 환경을 알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당시 살았던 생명체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체를 이어나가다 보면 이제 뭐에 대해서 진화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지. 알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 뭘 알 수 있냐면 대륙 이동이 증거 그리고 그 시대의 뭐 수륙 분포 이런 걸 뭘 통해서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게 화석의 특성입니다. 화석의 특성.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러한 화석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화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표준화석이라는 게 있고 화석의 종류 표준 화석과 시상화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화석은 그 시대의 표준이 되는 화석이다라는 거고 시상화석은 뭐냐? 화성이 아니라 화석이죠. 시상화석.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준다라는 건데 표준화석은 크게 이제 그 시대의 뭐 시대의 대표종 시대의 대표종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 시대의 환경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각각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입니다. 표준화석은 뭘 대표해? 시대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전부 존재해버리면 표준화석으로서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딱 원하는 시대에만 딱 존재해. 그러다 보니까 얘는 특징이 뭐야? 생존기간은 어때야겠어? 생존기간은 짧아야겠지. 왜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공룡 같은 경우가 옛날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으면 이건 대표종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지. 딱 그 시대에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존기간은 짧아야 되죠. 하지만 분포는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하다면 엄청나게 많이 살아야겠지. 이 시대의 대표종은 뭘까? 나는 곤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곤충 개체수가 훨씬 많아요. 전체 생명체 개체수 중에 곤충이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인간은요? 인간은 끼지도 못해요. 개체수가 60억, 70억 밖에 안 되는데 60억, 70억이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응? 그 정도 어느 정도냐면 저기 내 곰팡이 배양했죠. 요 정도밖에 안 돼. 이 인간의 숫자예요. 아, 저 곰팡이 생겼어요? 네, 또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요? 아, 당연히 보이죠. 나 가져가볼래요. 그래요, 보세요. 항상 보는 그 곰팡인데 뭐. 그다음 시상화석은 어때? 환경을 보여줘야 돼. 환경을 보여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 산호는 어디 살아요? 물소, 바다. 따뜻한 바다에 살죠. 네. 근데 그 당시도 산호석이 발견이 됐네요. 아~ 그럼 그 당시 여기 환경이 어땠다? 바다다. 따뜻한 바다였다는 걸 알 수 있지.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생명체가 있어. 이게 어디 사는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시상화석은 오래 살아야 돼. 생존 기간이 어때야 되냐면 굉장히 길어야겠죠. 그 시대에도 살고 지금도 살고 있어야 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도 이런 환경에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게 추측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다음 분포는? 아 좁아요. 그치.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야 돼. 아 그 환경 그거. 예를 들어 산호가 땅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어. 그럼 이 어느 환경에 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겠지.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표준화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공룡이나 매머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시상화석은 뭐 단풍나무, 고사리, 산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조개요. 아 예, 조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화석은 이제 어디에 들어있어요? 지층에 들어있어. 지층에 들어있는데 요거 하나만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뭐에 대해 정리할 거냐? 지층. 지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무지개떡 알아요? 무지개떡? 층 있잖아? 네. 이 무지개떡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층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지층입니다. 이 지층에서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읽느냐? 어디가 더 오래되었고 어디가 더 최근에 만들어진 거냐? 라는 건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이걸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동일 과정설이라고 하는 거. 동일 과정설이라고 하는데 동일 과정설은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은 어디로 흘러?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옛날 과거에는 우리 아래에서 위로 막 솟아올랐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같은 과정을 계속 거쳐가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생물분 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자, 이건 뭐냐면 생명체라고 하는 건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복잡해져가고 몸집이 커지는 작아지는 좀 더 구체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한 생명체에서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층이 발견됐는데 위쪽에 되게 단순한 구조를 가진 애가 있고 아래쪽에 복잡한 구조가 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다? 아니,
뒤집어졌을 것이다. 이런 거지. 위에가 더 오래된 거야. 단순한 애가 있고 밑에 복잡한 애가 있으면 복잡한 애가 더 최근에 만들어진 거잖아. 아마 지층이 뒤집어졌을 것이다. 라는 거지. 그 다음 이거야. 지층 무중월. 자, 지층 무중의 원리는 뭐냐면 지층이 아래서 차곡차곡 쌓았다라는 거지. 막 무지개 떡을 만들 때 밑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돼. 위에 만들고 밑에를 턱턱 붙이는 거 아니잖아. 그치? 공중에 탁 쳐놓고 이렇게 하나씩 붙여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지층은 밑에서부터 위로 쌓아 올라갔을 것이다. 특별히 뭐가 없다면, 지각 변동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부정합의 원리라는 게 있어.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정합 사이에 굉장히 시간 간격이 넓다라는 건데, 지층이 원래 쌓이려면, 퇴적이 되려면 물 속에 있어야 돼. 퇴적이 되다가 이게 솟아올라. 어떻게 되냐면 융기에 가서 솟아올라. 그럼 이제 침식을 받잖아. 그럼 다시 이제 침강에 가서 물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올라가는 동안에 깎였고 내려오는 동안 다시 퇴적이 되니까 그 기간 사이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겠지. 그래서 부정합이 있는 곳은 요 두 지층 사이에 시간 간격이 굉장히 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부정합의 원리.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관이부 법칙이라는 게 있어. 자, 이 관이부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 지층이 막 쌓였어. 근데 마지막 마그마가 뻥하고 폭발합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 그럼 뭐가 제일 마지막? 마그마의 흔적이 있다면 이 관입한 이 마그마가 가장 마지막에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관입의 법칙입니다. 알겠죠? 자, 요게 이제 지층을 판단해서 시대를 보는 원리예요. 이거를 이 지층에 따라서 이제 보는 이 방법을 상대 연령이라고 해요. 상대 연령. A와 B라는 두 지층이 있다면 이 두 개의 상대값을 이 다섯 가지 원리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A가 B보다 오래되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상대 연령이고 절대 연령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는 반감기. 이건 동위원소라고 하는 게 붕괴가 일어나면서 이 기간에 따라서 반감기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이 반감기가 몇 번 일어나냐에 따라서 지층이 얼마 전에 생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뭐 요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 반감기라는 게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기준이구나.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화석 같은 경우는 요러한 내용들이 있고 변성계가 없는 것을 발견해요. 주로 퇴적하면서 발견이 됩니다. 변성하는 화성암에서는 화살을 볼 수가 없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약간 지쳐 보이는데. 그럼 이제 이러한 지질시대를 시대에 따라 구별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지질시대를 시대에 따라 구별을 해보면 우리는 크게 이제 네 개의 기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시간 순으로 나눠보자면 거의 대부분은 뭘로 보내냐면 쫙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요 정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칸을 우리가 총 네 칸으로 나눌 거예요. 이제 칸 나눈 게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자 가장 앞쪽에 있는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시대를 구분하는 게 이연이라는 게 있고요. 이연 그리고 이제 대라는 게 있어요. 이연과 대로 구별을 하는데 보통 이제 지질시대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있었든가 부정합에 의해서 혹은 뭐 생물체 개체수가 갑자기 급변했다든가 이런 걸로 보통 구별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오는 거는 뭐가 있냐면 선캄브리아대라는 게 있어요. 선캄브리아대라는 건데 이 선캄브리아대는 어디냐면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고생대가 있어. 고생대. 대라고요. 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네 개의 대로 우리가 크게 구별을 합니다. 이렇게 네 개의 대로 크게 구별을 하는데 각각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떻게 이제 볼 수가 있냐면 성칸브리아대는 여기 근데 생명의 시작, 지질시대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약 한 38억 년 전후로 우리가 봐요. 성칸브리아대를. 언제까지 하냐면 여기가 5억 한 4,100만 년, 4,200만 년까지 왔어. 거의 몇, 얼마 되는 거야? 한 33억 년 정도 되는 거지. 33억 년 정도를 성칸브리아대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한 85%.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선을 그린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성칸브리아대. 고생대는 요만큼 있고요. 중생대는 이만큼 있고 신생대는 진짜 눈꽃만큼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표시를 하자니 너무 칸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네 조각 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성칸브리아대의 특징은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어요. 여기는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 화석이 잘 발견되지 않아요. 화석이 많이 없어. 왜 별로 화석이 없을까요? 성칸브리아에는? 지각변동. 그렇지. 첫 번째는 지각변동이 많았고. 지각변동이 많았어요. 너무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지각변동이 많았고. 또 하나는 뭐 때문에? 생명체가 어떤 놈들이었냐면 거의 대부분 무척추 생물이었어요. 무척추 생물. 아... 무척추 동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얘들이 어떻게 생겼어? 단단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단단한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화석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려웠지. 단단한 부분이 별로 없어서 화석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화석의 수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뭐가 탄생을 했어? 생명체가 탄생을 했어요. 여기 생명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남세균 기억나죠? 네. 응? 우리 뭐 했을 때? 최초의 강화수. 그치. 산소. 산소 발생했던 거. 생명체 탄생한 시기가 바로 성칸브리아대 분화라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성칸브리아대는 어떤 생명체가 그러면 번성을 했느냐? 어떤 생명체 번성을 했냐면 여기는 자 무척추 동물. 무척추 동물이 주로 이제 번성을 했던 시기가 성칸브리아대고요. 그리고 이제 식물로 치면은 여기가 이제 조류. 우리가 이제 해조류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주로 번성을 했던 시기가 성칸브리아대입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고생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생명체가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제 주요 사건이 뭐냐면 이 시기의 주요 사건이 뭐가 만들어? 여기서 생명체가 탄생을 했잖아. 이 시점부터 이제 뭐가 있었냐면 오존층이 형성됩니다. 아. 오존층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 또 뭐가 있냐면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 초대륙 판게아가 있었어. 이게 생긴 거예요 원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오존층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여기 있던 남세균이 어떻게 했어요? 산소를 만들었잖아.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었고 이게 산소가 계속 대기 중에 올라가다 보니까 오존층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있었던 주요 생명체들은 그럼 뭐가 있느냐? 이때는 주로 번성했던 게 양서류. 동물은 양서류가 번성을 했고요. 식물 같은 경우는 양치식물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고사리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주요하게 번성했던 게 바로 고생대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중생대는 우리가 잘 알죠. 중생대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시기가 중생대잖아. 뭐? 공룡. 아. 공룡으로 매우 익숙한 시기. 중생대는 대체적으로 계속 따뜻했어요.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대체로 계속 온난한 시기였어. 굉장히 따뜻해서 생명체가 번성하게 좋았고, 온도가 증가하면 그만큼 생명체들의 몸집 자체도 같이 커집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산소 포화도가 높았기 때문에 생명체로 몸집이 되게 커졌죠. 그래서 공룡 같은 게 나올 수 있었지. 이 대상에 주요하게 번성했던 생명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일단 파충류. 그리고 식물로는 뭐가 있었냐면, 서식인물. 이렇게 이제 번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중생대 중후반부터. 우리가 이제 중생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삼척기, 트라이아스기라고 하는 삼척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라기, 세 번째 백악기로 나뉘어 놓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거 하나 얘기해 주자면, 별 재미없을 수도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공룡 하면은 뭐 떠올라요? 초록색. 대표적인 공룡. 아, 티라노. 티라노사우루스 언제 살았게요? 백악기? 백악기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디 나와? 주라기 월드에 나오죠. 아, 왜요? 우리가 흔히 공룡 시대하면 주라기를 떠올리는데, 실제적으로 티라노사우루스는 백악기에 살았어요. 엄연히 다릅니다. 아, 맞아요. 아, 그런다 했어요. 맞아요. 왜 거기 나와요? 그게 사람들의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백악기 월드 하면 이상하잖아. 아, 주라기가 뭔가 좀 그래 보이니까. 주라기가 좀 더 공룡 산 것 같고. 그럼 그 그래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알려줘야죠. 사람들이 그, 굳이 거기까지 생각 잘 안 하죠. 자, 마지막 이제 신생대.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여러 시기에 빙하기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뭐가 출현한 거야?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 인류의 조상이 출현을 했죠. 여기는 이제 빙하기와 간빙기라고 하는 게 계속 번갈아서 일어나고 있어요. 빙하기에서 간빙기 됐다가 간빙기에서 빙하기 됐다. 얘는 번갈아서 일어나고 있는 게 여기가 이제 신생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어떤 생명체들이 서식이냐면, 조류와 포유류 등장을 했고, 식물은 드디어 이제 속시식물. 자방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씨앗을, 종자를 만들게 되는 속시식물이 번성을 했더라 라고 하는 게 각 지대시대의 특성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여기서 기억할 건 각 시대마다 어떠한 화석들이 등장을 하느냐라는 거지. 어떠한 화석들이 등장하느냐, 그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각 시대마다 등장하는 화석입니다. 잘 구별을 하기 위해서. 선이라 해요. 이거? 아니요, 예, 그거. 선. 선이에요? 그거 없어요, 화석. 아, 여기 성칸부리아 돼요? 네. 화석이 있어요. 아, 왜요? 아, 그거. 왜 여기가 성칸부리아 되냐면, 고생대 최초 대 아래는 기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삼척기, 주라기, 백악기처럼. 아, 네. 고생대가 총 6개의 기로 돼 있는데, 칸부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륜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 칸부리아. 그래서 칸부리아기 앞에 있다 그래서 선칸부리아 돼요. 알겠죠? 아, 단순하죠?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나눠 본다면, 각 시대마다 대표적인 화석들이 있는데, 어떤 화석이 등장을 하냐면, 성칸부리아 되는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이거 그 호주 가면 있어요. 호주. 호주에 가면 버섯 구름처럼 버섯 구름이라 그래가지고 바다 쪽에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돌멩이가 이렇게 있으면 돌멩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이끼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나이트처럼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남색은 있잖아요. 얘네들이 흔적이지. 성탄 거예요? 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화석이에요. 지금도 이제 남색은들이 이렇게 번식해 있는 것도 있고 화석도 있고 지금 이렇게 남색은의 후손들이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버섯구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내가 맨날 이름 헷갈려서 에디 아카라 동물군. 에디 아카라. 에디 아카라 동물군이 있는데 이것도 호주에 있어요. 호주는 참 신기한 게 많아. 호주는 되게 신기한 게 많아. 고립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게 좋은 것들이 많지. 캥거루, 코알라, 유대리라고 하는 애들도 거기만 있잖아. 호주에만. 주머니 동물. 이제 에디 아카라 맞죠? 맨날 헷갈리잖아. 맨날 에디 아카라에 에디 아라카 맨날 에디 아카라 맨날 이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에디 아카라 언덕에서 대규모의 그 해파리처럼 생겼어. 이 당시 무척수동물이라 말랑말랑한 오징어나 해파리 같은 애들 여기 이제 단체로 이렇게. 근데 워낙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되게 이제 그런 애들 말랑말랑이 되게 많이 나왔어.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묶어서 그냥 얘기를 해요. 흔적들이 나와 있었지.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거쳐가면서 성캄브리아의 무척수동물이 뼈다구가 생기고 어류로 진화를 해요. 어류로 가서 이제 고생대에 양서류 같은 데 이제 출현이 팍팍팍 하게 되지. 이때 당시 고생대에 어떠한 생명체들이 등장을 했느냐? 방추충이라던가 방추충이나 아니면 삼엽충, 필석, 갑주어 등이 등장을 했고요. 재미난 게 얘네들 다 어디 살았냐면 바닷속에 살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화석이 하나가 있어. 굉장히 중요한 화석이 뭐냐면 소철보살이라고 하는 이 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철보살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서 어디로 양치 식물에서 겉씨 식물로 진화해가는 이 진화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소철보살이는 양치 식물과 겉씨 식물의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생대에 굉장히 키 큰 나무들이 많았거든요. 이 나무들이 고생대 말엽에 다 이렇게 땅속에 묻혀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면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의 석탄이 된 거죠. 그래서 석탄기가 거기 껴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다음 중생대에는 어떠한 화석들이 발견이 되느냐? 암모나이트나 공룡 화석이 발견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화석이 하나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시조새입니다. 시조새. 새의 시조죠. 이 시조새는 뭘 밝히고 있냐면 파충류에서 뭘로 진화해가는? 조류로 진화해가는 그 단계. 우리가 이 파충류 중에서 용반목과 조반목이라는 게 있어요. 골반이 파충류의 형태를 띠느냐 아니면 좀 더 뻗어가지고 닭의 형태를 띠느냐. 그러니까 뭐 오비랍토르라거나 벨로시랩터나 컴포스오그나투. 랩터 들어왔는데. 벨로시랩터나 컴포스 오브 나투스
이런 애들이잖아요. 후에 이제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파충류의 껍다구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공룡들도 털이나 깃털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지. 왜냐면 뼈다구의 모양만 가지고는 생명체의 모양을 추론할 수가 없거든. 마치 이런 거야. 코끼리잖아, 코끼리. 코끼리 코에는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나중에 이 코끼리를 발견하는 거야. 화석으로 나온 거야. 우린 코끼리를 뭐라 생각할까? 육식동물로 생각하겠지. 엄니가 있다고 하는데. 고래는 뒷다리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딱 고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개구리 모양을 생각할 수도 있어. 지느러미가 있고. 그러니까 앞발은 되게 큰데 뒷발은 쬐끄만해가지고 앞발을 기어다니는 개구리 형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를 통해서 그 보관하려고 한 노력이 있는데 그 시대를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공룡의 모습 또한 진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어쨌든 최대한 그 증거를 많이 캐내고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생대에는 어떤 화석이 등장하느냐 우리가 흔히 마모스라고 하는 매머드 똑같은 말이죠. 어 그쵸. 나는 화폐석 이러한 화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이제 근접한 시대입니다. 가장 근접한 시대이다 보니까 화석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이러한 특성들이 있고 특히 화폐석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돈. 당시에 이제 우리가 조개 같은 걸 또 화폐로 썼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고 이 매머드 같은 경우도 또 재밌는 게 이 매머드가 이제 가장 마지막 시대에 살았던 매머드가 지금의 그린란드. 그린란드가 지금은 얼음으로 덮여있지만 이 매머드가 살던 당시에만 하더라도 거기 초원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바이킹들 보면 그린란드 출신들이 바이킹들이잖아. 바이킹의 선조들을 보면 이제 그 바이킹 뿔이죠. 뿔. 그 뿔이 매머드에 의해 상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매머드가 언제까지 살았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후 한 4500년 전후까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4500년 전후를 우리나라로 끌어온다면 어느 시대쯤 되냐면 단군 할아버지가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시고 고조선 세우던 그 시절에 매머드가 생존해 있었어요. 어? 아 진짜요? 네. 그린란드에 매머드가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아,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 세울 때 조선 세우던 그 시절에 매머드는 최후의 생존한 매머드가 바이킹에게 사냥을 당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 벽화 같은 거 보면은 원신들이 그 매머드 사냥을 하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만큼 굉장히 가까운 시대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한 4만 년 전후로 이야기하는데 인류의 역사를 현생 인류의 기원을 근데 걔네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종족이 유럽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4만 년 전후쯤 1, 2만 년 전후쯤에 왔어요. 그러한 이제 역사들을 우리가 볼 때 이러한 내용들도 있더라는 거지. 인간이 되게 재밌는 게 1만 년 전후로 출현을 해서 이 지구를 이렇게 뒤덮고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 인류가 지구의 시계를 24시간으로 본다면 겨우 딱 마지막 10초 이만큼 딱 보냈어요. 24시간 중에 지구가 12시간을 보냈어요. 지금. 근데 인간이 생존한 기간은 얼마냐면 인간이 이 지구를 먹었다 해야 되나? 지구를 이렇게 네. 생존해 있는 시기가 마지막 10초 11시 59분 50초부터 12시 정각까지를 지금 10초를 보냈어. 지금도 10초 그 안에 들어있는 거지. 이제 12시 종이 땡 울렸고 또 다른 12시간이 이제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지. 인간이 앞으로 얼마나 정복했을지 몰라요. 인간 또한 언젠가 멸종을 당하겠지. 모든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사라졌던 것처럼 공룡도 몇 억 년간 살았어. 중생돼 5억 4,200만 년 여기가 2억 7,500 2억 7,500만 년 아 2억 5,200 그러니까 3억 년 동안 공룡이 지배하고 살았단 말이야. 인간은 겨우 만 년 살았어요. 네, 그러면 인간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후손
조건이 아니라 막 벌레가 인간을 그쵸. 이길 수 있어요. 절지 동물이 그 다음에 찾아자니까라고 하는 게 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면 개체 수도 일단 많고요. 생존력이 짱이거든. 바퀴벌레는 끝까지 살아남잖아. 아, 바퀴벌레.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지시대에 살았던 생명체들이고, 그럼 환경은 어땠느냐? 지질시대에 살았던 그때 환경. 지질시대의 환경 요소는 어떠했냐라는 거지. 각 시대별로 좀 본다면, 하나씩 볼게요. 먼저, 어디? 선캄브리아대. 선캄브리아대는 어떤 특성이 있었을까요? 성캄브리아대. 이때 당시에는 뭐가 예전 틀렸어? 생명체가 출현을 했더라. 다 그 거기 바다에서 살았어. 생명체의 출현이 있었고, 근데 이 생명체는 어디서 출현했다? 바다. 그렇지. 바다로부터 출현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남세균에 의해서 뭐가 형성되기 시작했어? 산소? 그렇지. 산소가 형성되기 시작했어. 또한 성캄브리아대의 기후는 어떠했어요? 중반부 정도에 빙하기가 한번 왔었어. 빙하기가 중반에 한번 왔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빙하기가 많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빙하기가 존재했지.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가 확 멸종을 했다가 다시 또 늘어났다. 아직 이제 대륙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죠. 이게 선캄브리아대의 특성입니다. 거의 이제 무척수동물이나 어류들이 많이 번성했던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고생배로 가서 보면. 자, 고생배의 가장 큰 특성은 뭐야? 뭐가 만들어졌다? 육지동물. 오존층이 형성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명체의 육상 진출이 가능했다는 거지. 생명체의 육상 진출이 가능해졌고, 당시 물 속에 살 때는 어땠냐면 물의 부력에 의해서 굳이 많은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어. 근데 육지에 뭐를 버텨? 중력을 버텨야 돼. 그러니까 육상 진출하면서 이제 골격 구조가 한층 강화가 된 거지. 그래서 외골격이나 내골격이 좀 더 강화가 됩니다. 그럼 뼈가 단단해진 거지. 생선 가시는 어때? 얇잖아요. 네. 근데 동물들 뼈는 어때? 되게 단단하고 두껍죠. 네. 그게 가능했던 게 이 고생대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이제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말렵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말렵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말렵에 판게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대륙. 판게아의 형성에 의해 생명체의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왜요? 생명체의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땅에 이렇게 분다 생각해보면 그럼 그 사이에 끼어있던 애들 다 죽겠지. 갑자기 붙은 거 계속 조금씩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 사이에 서식지가 변하면 환경이 바뀌잖아. 예를 들어 어제까지 따뜻했는데 매년 날이 갈수록 점점 추워져. 그러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뭐 북극의 영향으로 인해 한파가 왔잖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여름에는 한파가 오래요. 그러니까 기후대가 변하니까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들이 있었죠. 어쨌든 고생대도 뭔 있었습니까? 말려에 이제 생명 대멸종했고 마지막에 이제 빙하기도 존재했더라. 빙하기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이 당시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성이죠, 고생대. 알겠습니까? 네. 다음에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한계하고 분리. 그렇지. 한계하고 분리가 돼서 한계하가 분리가 되었고 또한 전체적으로 온난한 기후였어요. 산소 분압도 기체 중에 되게 높았기 때문에 따뜻하고 산소 분압이 높아. 그러니까 생명체들의 몸집이 거대화가 될 수밖에 없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시 뇌는 호두만한데 몸집은 거의 몇십 미터에 이르는 이런 공룡들이 되게 많았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야. 우리 막 거북이나 악어 같은 경우 이제 알 까고 나오는 거 보면 얘들이 알을 까고 나올 거 아니야. 공룡도 알이 나오니까. 걔네들 땅 파고 나오지. 공룡이 알을 어디 놨을까? 땅속에 나지 않았을까?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내 이 건물만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땅 파고 나와가지고 기어나와. 땅을 파고 이렇게 브라키오사우루스 건물만이에요? 건물만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땅을 파고 나온다 생각해. 얼마나 크겠어? 얼마나 깊이 해야 돼? 많이 깊었겠지. 그러면 그 거북이 알듯이 막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되게 재밌었지 않아? 당시 걔네들의 생존할 수 있는 방법 무기였는 게 아니라 몸집을 키우는 게 무기였죠. 몸집 키우면 안 건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다 하루 종일 먹기만 하죠. 진짜 잡아뜯기는 와중에도 먹고만 했습니다. 그랬다더라고. 내가 작으니까 뭔 생각을 했겠어? 이러한 분들. 그리고 말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운석 충돌에 의해. 운석 충돌에 의해서 또 생명체의 대멸종이 있었죠. 생명체의 대멸종이 있었다. 이렇게 대절하라는 거죠. 중생대. 마지막 신생대입니다, 신생대. 신생대의 가장 주요한 사건은 뭐였을까? 대멸종? 아닌데? 대멸종? 자, 얘 같은 경우는 빙하기와 자, 강빙기가 왔다 갔다 해요. 아, 우리가 이제 신생대를 뭐 제3기, 제4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빙하기와 강빙기가 왔다 갔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영화 중에 아이스 에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빙하기를 거치고 이제 강빙기를 거치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부근에도 옛날에 동해가 거대한 호수였고 서해남에는 애초에 없었죠. 땅이었잖아요. 지금 대륙부 이쪽은 다 땅이었죠. 일본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거의 이제 인도네시아 이런 데까지 길이 뚫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호주까지 뚫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빙하기와 강빙기가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온도 변화에 따라 생명체 개체수가 변화하게 된 거지. 알겠습니까? 신생대 가장 큰 사건은 현생 인류가 출현을 했다는 정도죠. 이게 가장 큰 사건이지. 솔직히 중생대에서 운석이 충돌하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대기를 가려버리잖아. 그러니까 공룡들이 멸종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얘네들은 변화동물이란 말이야. 온도에 민감해요. 근데 깃털이나 털을 가지게 되면 온도를 보호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추위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던 거. 몸집이 작으니까 조금만 먹고도 살 수 있고 공룡 몸집이 크니까 애초에 살기가 힘들었던 거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또한 공룡이 멸종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알을 보호할 수단이 없어. 새 같은 경우는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만들어 놓죠. 설치류가 알을 다 감고 다니는 거지. 설치류가 열심히 설치고 다녔습니다. 설치류가 뭐냐면 그 쥐 같은 애들이죠. 쥐 다람쥐 다 깨먹고 다녀. 포유류는 어떻게 했어? 뱃속에 알을 품어버리죠. 새끼를 낳아버리잖아. 그럼 알 까먹지 못하니까. 근데 공룡은 그 정도 진화를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후손을 남기지 못해 멸종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생명체 대멸종들이 쭉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대에도 대멸종이 몇 번에 걸쳐 있었냐면 한 두세 번에 걸쳐 일어났고요.
중생대도 일어났고 신생대도 똑같이 대멸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로로 이런 경로로 지금 현재까지 흘러오게 되었고 한 번에 싹쓸이 하고 나면 또 이제 새로운 개체들이 또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 아니야. 꾸준히 생명체의 다양성들이 유지가 될 수 있다. 근데 왠지 현대 시대에 제 6차 대멸종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죠.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멸종시켜버린 동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인간 스스로를 보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를 막기 위해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지킨다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핵무기를 빨리 없애야지. 핵무기를 빨리 없애야지. 핵 터지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하여튼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럼 이 생명체의 진화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느냐 여기서 볼게요. 여기까지 끝. 지금까지 한 거 하지 않았어요. 못하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